술 마시고 잊어버렸어. 진짜 기억이 안 나. 내가 잘못했어. 아, 10번째 키스. 야, 이거 나 될 것 같아. 운이 좋아서 남편과 같이 키스랑 같이 일하게 된 거고, 그냥 운이 좋아서. 지금 그냥 가볍게 혼잣말 하는 느낌인데, 그거 말고 막 서류 수첩도 열어보고 인간 성보유를 믿어주는 사람. 내 뒤통수 안치는 진짜를 편만 있으면 돼. 거기에 수사에 누워있어. 자고 있으면 돼요? 아니, 자는 거 말고 수사에.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만든 인형인데 내가 어렸을 때 밥을 하도 안 먹었어. 그걸로 결혼 선물하지 마. 이거 왜 그래? 열심히 한 거 오늘 내 머리 참 많이 떠. 남편 분이 박준 씨 맞으시죠? 새벽 선행 간다고 나가시고 실종하시고요. 면담 조사랑 실종 경위 조사랑 먼저 읽어주시고요. 사기로 오신 듯이 수사 기간이 넘어가셨습니다. 아, 저글래스에 제가 카메오 출연을 하러 왔습니다. 전작 매드도 최강우 팀장으로 뭔가 보험 사기를 뭐 조작하셨다고요? 네, 우리 현장에서는 거의 한 15년 만에. 15년? 사실 우리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됐어. 얼마나 궁금하지 마세요. 늘 한결같으니까 우리 회장님. 아, 진짜? 물고기 쓰지를 않으셔가지고. 회장님도 하나도 안 읽어가지고.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읽는 거야? 약간 저희한테 이제 세팅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에요. 그렇지. 우리에게 가정이 생겼지. 우리 저글러스 정말 잘 되길. 이거 추운데 너무너무 감독님과 스태프분들 많이 고생하실 텐데 몸 안 다치시게 조심히 잘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경주수가 먼저 얘기해 거고요. 사기로 오신 것이 수사기간 안에 망정의 시비도 있고